웃음은 지구상의 생명들은 모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어 인간의 내면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바로 지표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웃음의 형태는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그 웃음의 틀을 뜬 것이 바로 썩소, 썩은 미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썩소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까요? 먼저 오늘의 도우미, 저의 애제자 규종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민 박사의 애제자 썩소를 사랑하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썩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썩소, 니 까짓게? 라는 표정의 썩소입니다. 입술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정말로 니 까짓게, 니 까짓게 나 더 길을 수 있어! 그럼 시작! 두 번째 썩소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썩소, 니 까짓게 어쭉 썩소입니다. 입꼬리를 한쪽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라운딩 해주는 거야, 눈을. 눈을 침과 동시에 고개가 이렇게. 썩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Feel. A feel. A feel을 느끼면서. 하나, 둘, 셋. 좋아요. 아주 좋아요. 쉽죠? 바로 여러분들 이 썩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썩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Feel. A feel. 아무튼 여러분들 따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입꼬리를 하나 올리고요. 그리고 눈을 돌려주세요. 에이 구역 안 한다. 에이 구역 꺼지야. 꺼지요. 자, 돌리는 거 눈을 돌려. 하나, 둘, 셋.